대동 모빌리티가 전동 스쿠터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. 골프카트를도 만들어요. 일반적인 골프카트가 이쪽에 있다면 이번에 좀 고급형, 리무진 고급형으로 골프카트를 또 만들어냈어요. 시트도 엄청 자동차 시트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컵홀더도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기능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. 그리고 에어컨도 나오게 윗부분이나 요런들을 또 했어요. 고급형 골프카트도 있으니까 구경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가격도 상당히 많이 비쌀 것으로 예상됩니다. TNK 프리 김기현입니다. 오늘 대구에 왔어요. 이제 대구에서 미래 모빌리티 전시회를 하는데 대동 모빌리티의 부스에서 BSS가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. 기존의 BSS는 색깔 자체가 약간 빨간 색깔이었어요. 대동에서. 근데 색깔이 좀 산뜻하게 하얀 색으로 좀 바뀌었고 외형상 봐도 이렇게 커버가 하나 또 등장하게 됐어요.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고 다른 바뀐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배터리 직접 교체해 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덮개를 먼저 열고 가져온 배터리를 놓고 이제 회원이라고 하게 되면 휴대폰 태그해 달라는 게 나와요. 그러면 사용된 앱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QR코드를 인증하게 돼요. 그러면 슬롯이 이렇게 열리죠. 좌우로 열려요. 여기 또는. 그래서 GS100에서 뺀 배터리 팩을 넣고 넣고 나서 이제 슬롯이 닫혀요. 그리고 93% 잔량을 표시를 해주고 이제 충전된 배터리가 슬롯이 열려야 돼요. 그러면 배터리 팩을 두 개를 이렇게 꺼내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문을 안 닫고 교체하고 바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. 그럼 이게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인데 한 10여 초 이내에 문이 또 자동으로 닫혀요. 이렇게 보시면 오토로 이렇게 닫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. 이 부분이 새로운 BSS가 좀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그쵸. 보안 부분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여러 가지 모델로 바로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